우리가 그 스프레이를 가져가도 그레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힘들어요. 죽어요. 만나면? 네. 우리 죽는다고 봐야 돼? 네. 그래서 그 스프레이 말고도 네. 딸랑딸랑 뭐 가지고 왔어요? 친난 물론 다 캐나다에 짐을 도와서 친난이 있긴 있는데 제가 짐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불 이불 갖고 오셨어? 네, 그나마 제일 가벼운 이불이에요. 가벼운 이불? 네, 먼지를 타고 네? 매트는? 아 매트를 못 갖고 왔어요. 어? 매트 없어? 아니 춥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제크라도 위에 바람 많이 불어 같은데. 저 안 모습으로 언니 안 안고 자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국립공원 13개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그게. 예. 네. 하지 말라는 거. 네. 우리나라는 아, 길은 이장표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국립공원 거기 지온 자이언도 가보셨고 예 네, 거기 혹시 없잖아요. 그냥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데스밸리로 갔었는데 물 가져가라 죽으면 니네 책임. 너무 이쁘긴 하지. 그냥 바위를 흔들어야 돼. 아, 진짜 너무 흔들리 나요? 아. 하나, 둘. 아. 넘어간다. 아, 저, 풀은 아무 데나 필 수 있어요, 보면? 아니요. 얇은 거만. 딱 정하는 장소에서만? 아, 정해진 장소도 딱히 없고요. 그냥 알아서, 진짜. 걷다가 내가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아유, 괜찮죠? 와, 후. 네, 오늘, 아, 홍성에 있는 백대 명상 중에 하나인 홍성에 용봉산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하늘에 구름도 떠 있고, 하늘이 너무 파래요. 네, 코로나가 이게 네,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모처럼만의 멋진 하늘을 부른 것 같아요. 자, 오늘 캐나다 부부인 소나님하고 같이 용봉산에 좀 올라와 있고 오늘 이제 산행을 하면서 캐나다 관련한 산행 정보 또 캐나다 백패킹 문화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걸리 해창 그 막걸리를 이틀 걸려요. 그러면 뭐야? 해창 막걸리? 네, 전라도 해창 주조장이 있어요. 네. TV에도 나왔는데 그 꽝꽝 얼려갖고 딱 이제 그 세잖아요 생막걸리는 밀폐 탁 해갖고 딱 갖고 오면
결국 없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안 갔다는 얘기? 오늘 다음에 줄 알았어요, 다음 막걸리를. 어? 너무 좋아하니까 막걸리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안 가져왔네. 우리 해나가. 뭐지?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아기자기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산이 아기자기하지? 네. 특히 용궁산이 낮으면서도 소나무, 바위, 능선 없을 것 빼고 다 있거든.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정말 이쁜 산이야. 산 이 정도 높이에 이런 풍경 보기 힘들거든. 뭐 바위 하면 소나무 하면 또 오늘은 이거는 대간에 정집하려고 이런 데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제 대간은 잘 꼈고 어? 이런 아기자기하고 이쁜 산 다녀. 카페 다음 카페 있어요. 다음 카페? 캐나다에? 네. 네. 2,000명? 2,000명? 2,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가입해서 산행하시죠? 거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요? 네. 백패킹이 아니면 일반 산행이요? 일반 산행. 일반 산행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용궁산은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낮은 산에도 불구하고 아주 풍경이 좀 뛰어나죠. 네, 이게 용궁산 노적봉이고요. 높이는 351m. 네, 높이 351m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악귀봉으로 오늘 박지 악귀봉으로 네, 출발할 거예요. 차를 파킹을 하고 예, 입장료 1,000원을 주고 그래서 차영장공 활토로 해서 이 능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산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용봉산 381m 최고 용봉산이고요. 저는 용봉산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악귀봉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Like dominoes, my life got really scattered.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이제 악귀봉에서 이 뒤쪽에 데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크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이 능선을 타고 가다가 이쪽 그 병풍바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는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 이름은 이제 먼저 출발을 했고요. 아, 지금 아까 저쪽 그 드론으로 보니까 데크에 텐트 감동 쳐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데크를 좀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풀세트로 구매하셨네. 그쵸. 응? 백패킹 장비 다 새로 장만하신 거지? 네, 캐나다에서 응. 다 놓고 와가지고 응. 다 장만한 거예요, 다. 오늘 첫 개시. 첫 개시? 네. 야, 텐트도. 텐트도 첫 샀고. 개시, 응. 의자도 첫 개시. 응. 저희 집이에요. 어때요? 오늘 집들이 하는 거야? 네, 그건 아는데. 아니, 언니 힘 좀 쓰세요. 빵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저 지금 모공 찍고 계신가요? 내년 7월 정도면 7, 8월이 가장 피크여서. 7, 8월이 피크예요? 네, 7월이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의 매진되죠. 하루 5분 안에 매진돼요. 아, 그 우리가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니까. 네. 한 4박 5일 정도 하고 내려와서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좀 관광 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올 예정이었거든요. 아쉽네요. 네. 뭐 내년에 이제 가면 되니까. 그쵸. 코로나가 끝났을 경우에. 그쵸. 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거죠?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마이.
짠. 얼른 오세요. 캐나다 가면 뭐라 그러더라? 블랙베어하고 그리즐리베어. 아, 그리즐리. 네. 근데 그리즐리베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섭대요. 살아남기 힘들고 그나마 블랙베어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죠. 많이들 내려와요. 산 마을로? 예, 네, 마을로. 많이 와요. 뒷마당으로 내려오고. 뒷마당으로? 네, 골프장으로 내려오고.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거의 이제 산 밑에 있는 인가들. 공격하진 않아요. 공격하는 건 아닌데. 곰이 사람들을? 네, 왜냐하면 그 그런 음식을 준다는 그런 개 같은 개처럼. 아, 저기 가면 주는구나. 그러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야생성을 잃고 사람 마을 근처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스프레이를 가져가도 그레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죽어요. 만나면? 네. 우리 죽는다고 봐야 돼? 네. 그래서 그 스프레이 말고도 쉽지 않을 그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 네. 방울도 달고 다녀야 돼요. 네, 그 방울 소리를 곰이 싫어한대. 자, 삼동무애들 이거 지금 귀해요. 지금 경쟁자들 네. 많아. 딱 네 명. 내년에 우리 백패킹 가게 되면 곰도 좀 대비해야 되네. 그 배영 백패킹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 이게 줄로 이게 올리는 줄로 올리는 거. 음식물을 줄로 내려서 저희 음식물을 거기에 담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냄새를 맡고 곰들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음식을 담아서 올려야 돼. 올려야 돼요. 그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스프레이만 있어요. 스프레이 항상. 아니 그걸 배영 오면 배 오면 어떻게 뿌리면 된 거? 예, 뿌려야 돼요. 뿌리면 도망가야죠. 예. 도망가? 제가 아, 걔가 도망가요, 걔가. 뿌리고 저희도 도망가고 걔도 도망가고. 걔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냄새 나는 거야? 고통스러워하죠, 막. 이불이야? 이불. 괜찮아요. 바닥은? 에? 바다. 봤어요? 바다 봐, 바다. 뭐 딱히 없고 그냥 천조가. 그거 언니가 따라준 거야. 천쪽거리 하나고. 아, 저 천은 언니가 깔아준 거고. 어? 아니야, 이거 어? 어디 갔지? 천 또 있어. 빨리 깔아, 빨리. 아니, 설마 이거? 깔아. 이거. 이거 안 깔아도 돼요. 아,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이 바지 덕에. 응. 저는 물만 괜찮으면 3박 4일이고 저는 솔직히 안 씻고 그냥 상관없거든요, 저도. 너? 응. 머리 안 감아도 상관없어요. 5일도 안, 저기 미국 갔을 때 5일도 안 감아봤는데. 딱 5일이 어? 피크였어요, 5일. 언니는 세상 편하게 주무시고. 아니야, 계속 깼어. 저는 중간에, 아마 제가 뒤척여서 깨셨을 거예요. 추워서. 춥기도 하고 이제 베겨갖고. 바닥에.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시계를 봤어요. 제발 한 5시는 넘었어라 했는데 3시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내려갈까? 잠깐 그런 생각 했죠. 괴로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얼은 채로 발견되고 그게 그나마 다르게 죽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아니겠더라고요. 어디 잡으니까 그것도 고통스러워. 네. 그렇게 죽긴 싫더라고요. 마스크 썼으니까 뭐.
뜯어라. 잠깐 뜯어라. 부피 땡겨 빨리. 아, 여기 보고. 자, 하나, 둘. 맞아. 흔들바위도 있네. 예, 공룡 능선 있듯이 여기도 능선 있고 어. 또 흔들바위 있으니까 미니 설악산. 미니 설악산. 그렇게 죽긴 싫더라고. 마스크 썼으니까 뭐. 행복하니? 행복하니? 잘 먹겠습니다.